단 2주만 드셔도요 눈이 맑아지는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CCA 까주스 그 첫 번째가 바로 캐롯 당근인데요. 꼭 유기농이어야 합니다. 껍질이 얇아 농약 흡수가 많기 때문에 오렌지색의 당근 말고요. 흙먼지가 잔뜩 묻은 당근이 더 좋습니다. 세척되는 순간에 부식이 되는 점도 있고요. 익혀 먹어야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높다는데 익혀서 갈아 먹어야 되나요? 익혀서 착즙해야 되나요? 가열을 한 순간에 모두 파괴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약사 조승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CCA 까주스의 핵심 멤버 당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근 드시려고 하면 많이 올라오는 질문들에 대한 답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네, 당근은 말밥이죠. 네, 정말 당근입니다. 얼마나 말이 근육이 발달되어 있고 지구력이 높은 동물입니까? 그 말이 정말 좋아하는 게 당근입니다. 그만큼 당근의 매력의 핵심은 우리 몸을 치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근은 바로 11월부터 1월까지가 제철입니다. 이익은 많고 손해는 없는 채소가 바로 당근인데요. 그냥 먹어도 좋은 당근, 제철에 먹으면 그 효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또 당근은 저장성이 좋기 때문에 사실 1년 내내 맛도 좋고 치유력이 좋은 채소입니다. 제철 채소 과일 중에 당근 꼭 겨울에 많이 더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CCA 까주스 그 첫 번째가 바로 캐롯 당근인데요. 기왕이면 유기농 당근을 먹어야 하는 이유 바로 당근 있습니다. 당근은 껍질이 얇아 농약 흡수가 많기 때문에 꼭 유기농이어야 합니다. 가끔 유기농 아니면 어때? 가격에 흔들리는 마음에 농약을 친 당근도 드실 순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우리가 먹어도 무해하다고 확인이 된 농약만 쓰게끔 식약처와 농수산식품부가 관리하기 때문이죠. 또 동시에 유기농 채소에서 간혹 보이는 벌레가 너무 싫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벌레보다 더 무섭고 싫은 건 대부분 농약 때문에 채소과일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벌레 또는 기생충 때문에 채소과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쓰는 농약 성분들은 몸에서 최대한 배출되는 농약을 쓰고 있습니다만 기왕이면 돈을 유기농에다가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당근은 이처럼 껍질이 튼실하고 색이 선명한 것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씻어 나오거나 뽀얗고 선명한 오렌지색의 당근 말고요. 이렇게 흙먼지가 잔뜩 묻은 당근이 더 좋습니다. 유기농인데도 가끔 씻어서 파는 걸 사드시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세척되는 순간에 채소 과일 역시 부식이 되는 점도 있고요. 이 흙이 자연스럽게 영양분 보존을 해주고 신선도를 같이 유지해주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흙당근을 꼭 사드시기를 권합니다. 당근은 껍질과 속살 사이에 영양이 가장 많은데 껍질을 완전히 벗기지는 마시고요. 깨끗하게 그냥 물로만 씻어서 그대로 먹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로 제가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제주 구좌 당근입니다. 한라산 중간턱에 위치한 오지마을에서 난 당근인데 육지 당근에 비해서 수분량이 20% 정도나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당근보다 달고 맛있어서 제철에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제철입니다. 서양의 당근은 보라색, 하양색 등등 컬러가 다양한 편에 속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동양과 서양의 당근에 들어간 영양소도 살짝 다릅니다. 서양의 당근에는 오렌지색, 베타카로틴이 다량 포함되어 있었고 동양 당근에는 라이코펜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흑당근은 아직까지 큰 사이즈로만 판매되는데요. 해외에서는 베이비 캐럿, 정말 이 새끼 손가락만한 당근부터 해서 사이즈가 다양합니다. 색깔이 주황색 당근만 영양소가 풍부하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당근의 중요성, 특히나 CCA 까주스를 말씀드릴 때 많이 첫 번째로 오는 질문이죠. 그럼 당근은 익혀 먹어야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높다는데 익혀서 갈아 먹어야 되나요? 익혀서 착즙해야 되나요? 아니면 평소 때도 익혀 먹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올리브 오일 쳐서 먹는 게 더 좋다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채소 과일에는요, 항산화 성분으로 많이 알려진, 피토케미컬로 알려진 이런 성분들은 수천 종류, 수만 가지 종류가 넘습니다. 베타카로틴, 지아잔틴, 안토시아닌 이러한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항산화 성분들은 영양제를 팔기 위해서 더 강조가 되었던 것 뿐이지 실은 가열을 한 순간에 모두 파괴됩니다. 왜 익혀 먹지 말고 생으로 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 이해하시겠죠?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70배, 뭐 100배 높아지면 뭐합니까? 다른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은 다 파괴돼가지고 흡수가 안 되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가 효과가 확인이 안 된 이유는 인공적으로 추출해서 아니면 가공해서 만든 성분들은 우리 몸에 흡수나 영양 효과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단일 성분으로 만든 베타카로틴 영양제는 몸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게 확인이 되었고요. 바로 채소 과일을 동시에 먹었을 때 그 수천 종류,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만 가지의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근도 더 이상 올리브 오일 판매를 위해서 마케팅 용도로 쓰여왔던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생당근부터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단 2주만 드셔도요, 눈이 맑아지는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도 유튜브나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당근에 있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 성분이 비타민C를 파괴한다고 하는 기사가 뜹니다. 이 아스코르비나제는요, 오이나 호박, 시금치 모든 채소과일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비타민C를 파괴하는 게 당근만 그런 효과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맞구나를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도 나는 뭔가 같이 먹으면 좋겠다 하실 때는요, 레몬즙과 함께 요리하면 그 활성반응이 더욱더 언제되니까 레몬즙과 함께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먹을 때 가장 우리가 편하게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게 채소과일입니다. 하지만 가공식품을 팔아야 되고 건강기능식품을 팔아야 되고 영양제를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채소과일식에 대한 오해와 공격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고요. 무엇을 먹든지 간에 먹는 때 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셀코TV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질병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음에도 진실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요, 영상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